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,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봄의 소리 왈츠, 작품 번호 410번입니다. 이 곡을, 제가 해설을, 잠시 해드리고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곡은 연주회용 왈츠가 되겠습니다. 예. 봄이 왔다는 것을 힘차게 알리는 듯한 네,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기쁨이 가득 찬 그런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, 요한 슈트라우스는 57세였던 작곡 당시 자신보다 31살 어린 아델레 도이치라는 여성과 열애 중이었습니다.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곡 중에는 자연스럽게 그의 그 기쁜 감정, 행복한 그의 심정이 이 곡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또 기악곡으로만 연주할 때도 있고 또 소프라노 독창으로서 연주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. 1882년 비인 궁정 오페라 단원이었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있었습니다. 이름이 뭐냐 하면은 비앙카 비앙키라는 이 소프라노였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작곡한 곡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비앙키가 게네라는 이제 이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시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었습니다. 네, 요한 슈트라우스의 그 왈츠나 폴카는 거의 대부분이 무도회용 실용음악입니다. 실제로 이제 원무곡으로서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곡들입니다. 그런데 이 봄의 소리는 원래가 노래가 있는 이제 왈츠로서 연주의 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겠습니다. 네, 이 곡을 들어보시면은 이제 봄을 맞이해서 생명이 막 약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봄은 기쁨의 계절입니다. 어떤 계절보다도. 그래서 이 곡을 이제 잘 들어보시면은 시냇가에 피는 이름 모를 꽃들, 또 뚫린 듯한 창공을 무대로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들, 만물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기라도 한 것처럼 활발하게 숨을 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곡에는 그와 같은 봄의 기쁨이 가득 담겨 있는 네, 활기가 있고, 네,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. 이것을 눈을 감고 이제,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제 오스트리아 빈 근교의 이 언덕에 꽃이 이제 봄을 맞이해서 만발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이 음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처음에 이 곡이 아주 그 힘차고 늠름하게 시작합니다. 그래서 시종 일관 참 이제 그 기쁨이 이곡 전체를 통해서 넘쳐 흐르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요한 슈트라우스 작곡 봄의 소리 작품 410번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봄은 멀지 않았습니다. 이제 봄이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. 겨울은 이제 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봄의 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연주 시간 한약 6분 정도 걸리겠습니다.
Thank you.